내 마음을 주고받을 그 한 사람이 있어 폭풍우 휘몰아쳐도 행복하여라.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다정한 사람 있어 쓸쓸한 밤길 걸어도 행복하여라. 이 세상 끝까지 함께 헤쳐갈 사람 있어 헐벗고 굶주린다 해도 행복하여라. 사랑하는 까닭에, 사랑하는 까닭에, 사랑하는 까닭에 행복하여라. 모두가 행복하고 싶어하는 새해, 마음이 삭막하고 가난한 우리들에게 자연과 동심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고 인생을 돌아보게 하는 사색과 행복의 노래를 들려주는 노래하는 음유시문을 음유시인을 넘어선 노래하는 철학자, 자연과 삶을 노래하는 행복 멘토, 걸어다니는 대한민국 음악계의 산증인 한국 포크 블루스의 선구자 가수 이정선 씨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조금 이따 라이브도 할 거라서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정선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요 유튜브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 못 들으신 분은요 유튜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샵 1053 한 통에 100원 문자로 남겨주실 수도 있고요. 무료 방송 토크로도 보내주세요. 지난주에 1주차 방송 영원한 섬소년으로 만났고요. 오늘은 2주차 방송 행복하여라. 자연과 삶을 노래하는 행복 멘토 행복하여라로 만납니다. 이 행복하여라 하면요. 저는 물론 이제 수녀니까 우리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모두가 행복하고 싶잖아요. 아, 네. 근데 이 저는 지난주에 우리 이정선 씨 만나면서 아티스트들은 왠지 모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철학적이고 어둡고 스스로를 고독하게 만들고 외롭게 만들어서 그래야 노래가 나온다.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니, 그런 순간이 있죠. 근데 이정선 씨는 정말 굉장히 진짜 소년 같다. 진짜 연세라고 표현할 정도의 나이이신데 라이브를 하시는데도 그냥 사실 우리 같은 사람도 계속 말하다가 노래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이 시간이 좀 어려운 시간이거든요. 아침 시간에 이 시간에 노래를 그 혹시 비법 있어요? 건강 관리 비법? 아니 사실 네. 시간대가 좋고 네. 컨디션이 좋고 그러면 더 잘 하거든요. 그게 중요해요. 네, 근데 이제 적당히 못해도 틀려도 막 코드 틀리고 그래도 어차피 그것도 전대요 뭐. 바로 이게 비법인 것 같아요. 네. 있는 그대로. 어차피 잘해도 나고 못해도 나야. 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 그리고 안 틀리면 사람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AI지. 인공지능이지. 내가 사람인데 틀릴 수밖에 없지. 네. 사실 저도 방송을 하면서 틀릴 때도 있고 버벅댈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내가 AI가 아닌데 뭐 이렇게 그럼, 스스로가 네. 생각을 하거든요. 아, 또 인간미가 있잖아요. 네. 정말 좋습니다. 우리 평화방송에는 자주 나오셨었나요? 1년에 한두 번 나오는 것 같아요. 한두 번 정도? 앞으로 뭐 우리 평화방송 콘서트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행복하여라는 완전 성경 말씀이에요. 이 노래가. 이 노래 어떻게 만드셨어요? 그냥 글쎄 쓰다 보니까 가사가 좀 처절한 것 같아요. 제가 오프닝 때 읽어드렸는데 정말 가사 저는 읽으면서 그냥 울컥했는데 너무 좋아갖고 이게 성경 말씀을 현대적으로 좀 바꾸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헐벗고 굶주린다 해도 행복하여라. 와 마음이 가난한 사람만 행복하여라. 불쌍하다. 불쌍하다. 정말 이 사랑하는 까닭에 우리는 행복하다. 일단 이제 지금 오시느냐고 힘드셨으니까 노래부터 듣고 그다음에 네. 이야기 나누죠.
애들의 노래소리 들려오는데 하루를 보내면 기다려지는 하루 사랑할 수 있으니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듣고 왔습니다. 아마도 이 행복하여라 하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안을 받을 것이다 라는 유명한 성경 구절 떠오르셨을 것 같은데요. 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냥 목소리만으로도 포근하고 그 사랑받는 느낌이 성가 같은 느낌이 막 들었어요. 그래서 그 노래하는 철학자라고 하시는데 노래하는 성교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위로를 받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가장 좋은 노래라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누구나 자기 자리에서 위로를 받는 노래가 가장 좋은 노래 아닌가. 근데 행복하여라는 어디서나 어떤 처지에 있든 간에 그렇죠. 위로를 받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정말 천재십니다. 아니 제가 레전드라고 소개해드리니까 부끄럽다 그러시는데요. 레전드 맞아요. 정말 저희들에게는 정말 레전드십니다. 예. 근데 모르겠어요. 네. 제 세대는 네. 그런 하여튼 호칭 그런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맞아요. 지금 우리 젊은이들은요. 이게 좀 쿨하게 인정받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아마 세대의 차이에서 오는 맞아요. 것일 수는 있겠습니다. 예, 그 혹시 뭐 행복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행복을 평생 살아오시면서 진짜 살 만큼 사셨을 텐데 행복이 뭐다라는 생각이 드세요? 글쎄 저는 행복이 이렇게 거창한 게 아니고 네. 그냥 어떤 순간에 아주 맛있는 음식만 먹으면 그것도 행복한 거고 네. 또 이제 네. 집사람하고 어쨌든 싸우는 순간도 행복해요. 곁에 있으니까 싸우는 거죠. 세상에나 싸우는 순간도 행복하다라고 느껴지십니까? 네. 그러면은 저기 아내 되시는 분이 좀 열받지 않아요? 진짜 다니는 진짜 당신은 화났는데 가끔 열을 받죠. 이정선 씨는 그래 이래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화났구나 뭐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예?
화날 때는 제가 도망가요. 와, 아주 그냥 선천적으로 낙천적으로 타고나신 것 같아요. 아, 저 어머님이 그랬어요. 어머님이 그러세요? 네. 오, 그러시군요. 아, 그리고 또 우리 이정선 씨 하면 어쨌든 간 저희들이 빼놓을 수 없는 게 신촌 블루스 해바라기잖아요. 예. 이 신촌 블루스 해바라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신촌 블루스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해바라기가 먼저인데요. 해바라기 먼저. 어, 해바라기. 어. 네. 김우철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네. 그 친구도 이제 노래 만들고 싱어송라이터인데. 네. 그 명동 커들교 학생 회관에 네. 네. 그 서강대 다니는 친구들이랑 그 서강대하고 네. 홍대 학생들이 합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공연을 했어요. 아. 그게 지금 여러 명이서 어떨 때는 네. 두 명이서 어떨 때는 네. 한 여덟 명이서 하고 네,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런 게 뭐 뭐라 그럴까요? 막 이제 시작될 때 태동될 때 뭐 그런 네. 때였는데 네. 그래서 그거를 보다가 또 이제 김우철이라는 친구하고 저는 친해졌는데 이 친구가 그걸 구경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계속 주말마다 할 일 없으면 와서 봤어요. 명동에 네. 가서 보고. 네네. 그런데 이 친구들이 하다가 다 유학 가고 군대 가고 그러면서 네. 이제 같이 활동을 못하게 되는데 네. 그 거기에 노콜레트 수녀님이라고 계셨거든요. 오. 그분이 네. 그 모임을 계속 끌어나가고 싶은 거예요. 네. 그 수녀님이 네. 네. 우철이하고 굉장히 친했는데 네. 우철이한테 김우철 씨한테 네. 그럼 이거 맡아서 해주세요. 아. 그러니까 그 친구가 좋죠. 그 친구, 우리가 즐겨서 보던 무대를 우리가 다시 맡아서 하는 건데 우리가 그렇죠. 아니죠. 김우철이 맡아서 하는데 네. 이 친구 혼자 그쪽에서 처음에 하던 친구들이 워낙 8명 막 그렇게 인원수가 많으니까 혼자 하긴 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저하고 이제 옆 동네 살았는데 네. 그러니까 맨날 만났어요. 하여튼 만나서 같이 기타 치고 노래하고 그럴 때 그럼 형 같이 해요. 그래서 저도 좋죠. 네. 같이 하자. 그리고 둘이서 하려다 보니까 또 어느 날 여자 두 명을 또 데리고 왔어요. 아. 그중에 한 친구가 이제 한영애 씨. 한영애 씨. 네. 또 한 친구는 김영미 씨. 둘 다 이제 고등학교 막 같이 졸업하고. 오.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1년쯤 됐을 텐가? 네, 그럴 때였는데 네. 들어오고 또 그리고 기타 치는 친구 하나 더 들어오고 그래서 5명에서 시작을 했어요. 아, 처음에 5명으로 네. 시작하셨군요. 5명에서 계속 하다 보니까 처음엔 5명에서 각자 자기 노래하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가 점점 사람이 있으니까 화음도 넣어주잖아요. 그렇죠. 노래하고 화음 넣고 네. 뭐 기타 같이 쳐주고 그러고 그다음부터는 제가 그 뭐지 그 편성에 맞춰서 노래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멜로디를 만든 그러니까 멜로디 하나만 있는 노래를 만든 게 아니라 네. 아예 노래 자체를 화음이 있는 노래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여럿이 같이 연습해서 부르고 네. 그러다가 김우철 이 친구가 그 하여튼 제가 보기에도 좀 무지막지하게 기타 연습만 하던 친구였는데 관절이 안 좋아져요. 쉬지 않고 하면. 아, 그렇군요. 그래서 나중에 관절 치료받으러 잠깐 쉴 때 저 혼자 남았잖아요. 아, 그렇게 되네요. 네. 네. 혼자 남아서 그러면은 또 이제 기타 치는 친구도 자기 팀 만든다고 나오고 그러니까 셋이 남은 거예요. 네. 여자 둘하고 저 혼자 남았을 때 네. 넷이서 노래하다가 네. 남자 둘 여자 둘이서 하다가 네. 남자가 없으니까 그렇죠. 뭔가 좀 하여튼 뭐 약간 허전해. 아, 이가 빠진 것처럼 허전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매주 구경을 오던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네. 그 이주호 씨예요. 아, 이주호 씨. 그렇군요. 저 이제 꼬드겼죠. 어. 같이 하자. 어. 그래서 이주호, 저 어. 그리고 한영애, 김영미 넷이서 이제 다시 또 화음을 맞춰서 네. 하다가 조금 하다가 네. 이주호 씨가 군대 갔어요. 아. 그럼 또 누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 그때 이제 제가 이렇게 꼬신 사람이 이광조 씨예요. 이광조 씨. 예. 그래서 이광조 씨가 들어왔을 때 그때가 네. 이제 네. 그때쯤 되면 해바라기 모임도 있고 해바라기라는 네. 아니 해바라기 이름도 없죠. 그냥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네. 노래
재밌게 뭐 그렇게 소문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이광조 씨가 들어왔을 때가 가장 활동을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다가 앨범 내게 될 때 제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타이틀이 앨범 내는데. 네. 그 우리 팀 이름을 뭘로 하지 하다가 네. 여럿이서 이제 상의해서 해바라기라는 팀을. 그 제가 듣기로는 그 홀이 해바라기 뭐 홀이었대. 네, 홀 이름도 해바라기 홀이었어요. 네, 그래서 해바라기로 하지 뭐 이렇게 수녀님이 제안했다고 그러셨나? 아니 여러 사람이 다 여러 해바라기 얘기하고. 어 그래 여기 홀이 해바라기니까 해바라기 하자 뭐 이렇게. 저는 그때 그 네. 닥터지바고 영화. 오랜만에 닥터지바고 영화. 네. 네. 그 영화 중간에 네. 모두가 다 떠난 아. 야전 병원 한가운데 맞아요, 맞아요. 화분에 해바라기가 꽂혀 있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거기만 햇빛이 들어오거든요. 맞아요. 그걸 너무 인상 깊게 맞아. 기억을 해가지고 해바라기. 저는 그 생각하면서 해바라기 하자고 그러고 다들 해바라기 이름을 얘기하면서 생각들은 다른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해바라기 역사를 보면요. 뭐 김의철 씨요? 김의철 씨? 김의철. 그분이 시작은 했지만 결국은 이정선 씨가 토대를 놓은 거네요. 네. 제가 좀 오래 했죠. 네, 그래서 해바라기의 원조는 이정선 씨다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이제 그 일단 노래 먼저 듣고 우리 네. 또 신촌 블루스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죠. 아, 이 핸드메이드 앨범이라 그랬어요. 일단 핸드메이드 앨범. 핸드메이드라고 굳이 한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너무 다 음악들이 네. 전자식으로 바뀌어가지고 네. 기타도 요즘은 저처럼 맞아. 이렇게 마이킹해가지고 생기타를 치는 게 아니라 다 잭 꽂아서 쓰잖아요. 맞아요. 꽂아서 참고로는 잭도 안 꽂았어요. 그런데 네. 굉장히 투명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잭이 없는 기타를 들고 다녀요. 오... 잭 꽂지 이, 못하게. 지금이 이게 핸드메이드예요. 이게 그죠? 네. 네. 그래서 손맛이 나는 앨범 하나 만들자 그래서 제목을 핸드메이드. 오 좋습니다. 앨범. 핸드메이드 앨범 이정선 씨 노래입니다. 상실 라이브로 듣겠습니다. 라이브. 아 라이브 아니네요. 네. 아 죄송합니다. 라이브인 줄 알았습니다. 핸드메이드 하니까 라이브 바로 이어져서 그랬는데요. 예 일단 예, 상실 노래 듣고 올게요. 이젠 기억조차 할 수가 없어 조금씩 그렇게 무뎌져 갔네 사랑마저 없으면 못 살 것 같이 외로움에 떨던 시절에 마음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그저 행복하던 날도 있었지만 이제 또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돌아 볼 만도 한데
이정선 핸드메이드 앨범에서 상실 듣고 왔습니다. 슬픈 노래를 들어도 슬프질 않아. 아무 느낌도 없는 걸. 와, 내 마음이 언제쯤 아팠었는지 이 가사가 이제 들어와요. 이정선 씨가 어떤 분이라는 걸 아니까 가사가 아, 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핸드메이드라서 저도 궁금해서 좀 찾아봤는데 임진모 씨가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사운드를 꽉꽉 채우고 최대한 볼륨을 높이는 등 기술적 가공만 일삼는 요즘 풍토에서 사람 냄새를 맡기는 어렵다. 이정선의 음악이 꿈꾸는 것은 결국 인간미의 회복이다. 오, 잘 썼네.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아, 그래서 더 이게 또 감칠맛 나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예, 또 우리 이정선 씨 하면은 기타리스트잖아요. 그 저는 녹음할 때 예. 메트로놈을 안 써요. 아. 그러니까 거의 진짜 그냥 그냥 손맛. 같이 해서 아. 하다 보면 조금씩 빨라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네. 같이 빨라지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냥 내추럴한 거죠. 네. 그러니까 내추럴, 그러니까 꾸밈이 없는 내추럴 사운드를 지향하는 이정선. 네. 아, 우리 제가 하여튼간 사춘기 때 저도 기타를 좀 배우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이정선 기타 교실 1권. 기타 교본의 바이블이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지 않아요? 선배님 책 보고 기타 배웠어요 이러지 않나요? 그새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기타를 아, 그 시대 때는 또 기타를 엄청 많이 배웠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오빠도 맨날 집에만 들어오면 기타 치고 그랬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것도 일종의 유행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한참 유행했어요. 네. 포크송이 유행했던 것 같은데 그 기타는 작은 오케스트라다라는 베토벤의 유명한 말도 있잖아요. 이정선 씨에게 기타는 어떤 인생의 의미가 있을까요? 글쎄 뭐 항상 같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완전 친구. 친구를 넘어선 그 어떤 자아를 만들어준? 제 옷 같은 거죠. 뭐. 와. 물론 옷 안 입고 자기도 하지만. 네. 몇 살부터 기타 치셨어요? 고1 때요. 고1 때. 네. 근데 좀 공부해야... 늦게 시작했어요. 고1이면 좀 늦은 건가요? 네.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 기타를 치면 시끄럽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다른 데 가서 집에서 잘 못 치고 어떡하나 아버지한테 들키면 저 이제 용돈 모아서 기타 사잖아요. 네. 그 기타 부수고 기타까지 부셨어요. 졸업할 때까지 한 세 대 부신 것 같아요. 세 대나? 네. 와, 그래도 끊임없이 기타를 치신 거고. 그러니까 쳤죠. 아버지가 나중에 어떠세요? 뭐라 그러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안 보시고 기타 쳐라 그러면 안 쳤어요. 저. 아, 청개구리 확실하군요. 순수한 청개구리. 아, 아버님이 기타를 부셨기 때문에 기타를 더 잘 치셨다. 참 아, 역설적이네요. 역설적이네요. 하지 말라니까. 아, 나중에 아버님이 뭐라 그러세요? 이정선 씨의 이런 노래 음반 나오고 그럴 때? 끝까지 기타에 대해서는 얘기 안 했어요. 아, 그랬어요? 음반도 얘기 안 하시고. 나중에... 그래서 저 노래니까 노래 음악 스타일도 틀리고 그러니까 아유 꼰대가 이런 거 싫어하는구나 뭐 그러고 말았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네. 아버님 짐을 제가 정리 그때 네. 보니까 네. 제가 하여튼 그래도 이제 신문에 조금씩 기사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다 모아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와우, 완전 옛날 아버님이시네요. 마음 속으로는 그게 아닌데 표현을 못 하신 거예요. 네, 표현을 안 하신 그때 거죠. 그때 어땠어요 감정이? 좀 그렇죠. 울컥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아버지가 말씀은 안 했지만 기타까지 부셨지만 지금도 생각하니까 좀 어떻게 보면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 아들의 그런 그 기록들을 가지고 있었던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 울컥하네요. 어머님은 어떠셨어요? 어머니 음악 너무 싫어하셨잖아요. 싫어하세요. 아직도 싫어하세요. 아직도 싫어하세요? 아니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 네. 제가 기타 잡으면 문 닫아버려요. 진짜요? 시끄러워서. 근데 나중에 그 막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이런 거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냐하면 집에서는 네. 제대로 된 한 곡을 안 쳐요. 항상 안 되는 부분만 연습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 진짜 뭐 라디오도 들으실 수 있고 텔레비전도 보실 수 있고. 그 음악 프로는 잘 안 보시던데. 아 그래요? 네. 아쉽네요. 끝까지. 끝까지. 그 처음부터 완곡을 들으신 적이 없는 거예요? 완곡이나마나 그냥 제가 기타 집에서 치면 안 되는 부분만 그냥 한 시간씩 연습하고 그러면 지겹거든요. 옆에서 듣기에. 그 이해는 돼요. 그런데 어머니는 음악이 그냥 싫은 거예요.
소리 나는 게 싫어요.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다른 사람 같으면 TV 네. 있으면 왜 네. 노래하는 프로그램 네. 보거든요. 네. 네. 절대 노래하는 프로그램 보시는 아. 걸 못 봤어요. 아, 지금 하늘에 계신 어머니께서 한번 이 노래 좀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녀가 처음 울던 날 라이브로 지금 하늘에 계신 어머니 생각하면서 이 노래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이브로 듣고 오겠습니다. 그녀의 웃는 모습은 활짝 핀 묵년꽃 같아 그녀만 바라보면 언제나 따뜻한 봄날이었지 그녀가 처음 울던 날 난 너무 깜짝 놀랐네 그녀의 고운 얼굴 가득히 눈물로 얼룩이졌네 아무리 괴로워도 웃던 그녀가 처음으로 눈물 흘리던 날 온 세상 한꺼번에 무너지는 듯 내 가슴 답답했는데 이젠 더 볼 수가 없네 그녀의 웃는 모습을 그녀가 처음으로 울던 날 내 곁을 떠나 아무리 괴로워도 웃던 그녀가 처음으로 눈물 흘리던 날 온 세상 한꺼번에 무너지는 듯 내 가슴 답답했는데 이젠 더 볼 수가 없네 그녀의 웃는 모습을 그녀가 처음으로 울던 날 내 곁을 떠나갔다네 그녀가 처음으로 울던 날 내 곁을 떠나갔다네 하모니카까지 같이 연주하니까 더 꽉 찬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그녀의 웃는 모습은 늘 그녀는 웃었는데 마지막 떠나는 날 울었어요. 그때 깜짝 놀라셨어요. 이 노래 어떻게 만드셨어요? 그녀가 누구였을까요? 아니 저희 집사람이 네. 그 노래 가사를 안 들어요. 네.
아티스트한테 어떤 노래를 좋아하면 무슨 그 노래 왜 좋아하냐면 한 단어가 좋은 거예요. 그 제 네. 노래를 가사를 잘 모르거든요. 네. 어느 날 네. 아마 혼자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다 노래를 들었겠죠. 그렇죠. 오자마자 그녀가 누구야? 그녀가 누구야? 아, 그래서 뭐라 그러셨어요? 아, 이거 상상해 소산이지. 아, 진짜요? 아, 그럼요. 아, 진짜? 아, 네. 그렇게 믿어야죠. 아, 근데 정말 이게 실감나게 느껴지는데요. 아. 이게 원래 TV를 보다가 예전에 네. 무슨 드라마였을 거예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여자들 그 눈에서 마스카라. 그러니까 그 여자가 드라마에서 막 울고 있는데 네. 마스카라가 지워져가 눈물로 이렇게 네네네네네. 흘러서 네네네. 얼룩이잖아요. 검은 눈, 네, 검은 눈물 나고. 네, 눈물이 참. 네. 그게 너무 웃은 거예요. 네. 그리고 그렇게 보고 생각하다가 도대체 어떨 때 여자가 울어야 되나 저렇게까지 울어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네. 이제 가사를 쓰기 시작한 게 네. 이별의 이제, 순간. 네. 웃다가 어느 날 한 번 딱 울었는데 그리고 떠나버린 거죠. 네. 그렇게 가사가 그렇게 진행이 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별을 뭐 누가 먼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떠나야 하니까. 아니 그냥 떠난 거죠. 그냥 남자 놔두고. 그냥. 그래서 어. 가사에 눈물로 얼룩이 졌네 그런 가사도 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그 마스카라로 얼룩. 요새 건 뭐 좋아서 얼룩이 안 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요즘에 좋아갖고요. 헤어지면 좋아요? 아니 그 네. 화장품이 발전한 거죠. 아. 저보다 더 잘하시네요. 울면서 그렇게 마스카라 아, 그래요? 못 봤는데 저 처음 알았어요. 어 역시 저는 어 저보다 잘하시네요. 몰랐어요. 보이잖아요. 아 그렇군요. 마스카라를 발랐는데도 아 이게 검은 눈물이 안 나는 거네요. 막 수영해도 멀쩡하던데요, 여자들. 그래도 화장 안 해도 울면 자국이 나긴 해요. 눈이 분대거나. 그 자국 그렇죠. 까만 자주 까만 물. 이 노래는 그래도 좀 84년도에 나온 노래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뭐 자연 친화적인 노래를 했다면 점점 가시면서 사랑 이야기로 약간 변해가는 양상이 있는데 아마 아까 말씀하신 대로 70년대 그 금지곡을 피하기 위해서 자연으로 갔다가 이제 사랑으로 노래해도 되겠다 하고 해서 바뀐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심정의 변화가 있을까요? 아니 그냥 자연스럽게 결혼도 하고 나면은 네. 사랑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죠. 아, 이 노래만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악기도 이제 이 어쿠스틱 기타에서 또 다양한 클래식이라든가 뭐 전기 기타로 시도를 많이 하시잖아요. 특히 신촌 블루스를 기점으로 해서 일렉트릭 사운드로 전환했다고 네. 하는데 요 신촌 블루스가 뭘까 또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신촌에서 모여서 블루스한 네. 패거리들. 어떻게 시작됐나요? 신촌 블루스가. 그 노래하고 노래 시작하고 네. 다 같은 친구들이잖아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이게 좁으니까 네. 다들 멀리서 노래하고 있는 것 같아도 네. 또 어느 순간에 맨날 같이 모여서 같이 뭐 하여튼 먹고 마시고 그랬는데 네. 한 10년쯤 지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음악을 하고 있는 물론 이제 네. 음악을 하면 하는 순간은 재밌는데 하고 나서 도대체 이렇게 음악을 해야 되나 네. 우리가 처음에 음악을 시작할 때는 네. 진짜 좋아서 시작하고 네. 음악을 하는 순간은 아무도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다른 생각 안 하고 잊어버릴 수 있어서 좋았는데 네. 10년쯤 되니까 노래하면서도 앞에 누가 앉아있는 거 보게 되고 네. 좀 달라지죠.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네. 그래서 친구들끼리 모여서 야 지금 이런데 도대체 막 이제 서로들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그러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자. 그 10년 전에 아무 생각 없이 우리 노래하던 때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와. 몇 명이 이제 그 해바라기 홀 같은 그런 분위기로 네. 신촌에 있는 레드 제플린이라는 카페예요. 네. 카페에다 조그만 드럼 세트 갖다 놓고 거기서 라이브를 시작했어요. 오. 그냥 카페에 네. 오신 분들하고 같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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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다가 점점 그게 사람이 많아져가지고 나중엔 카페 2층인데 2층에서 쫙 줄 서가지고 골목까지 맞아요. 줄 서게 되니까. 맞아 그렇다랬어요. 예. 그때쯤 되면은 아. 어떤
그냥 동아리인데 팀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누가 또 옆에서 꼬드기는 거죠. 그럼 야 이러면 더 넓은 데서 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지 않겠냐 해서 대학로의 샘터 파랑새 극장에서 이제 일주일 동안 공연을 하기로 했거든요. 네. 그때가 이제 그런 소극장 공연이 시작할 때니까. 네. 그래서 공연을 하는데 포스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또 이름을 만들어야죠. 네, 맞아요. 이름이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이름을 어차피 신촌에서 예전에 기타 치고 같이 놀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그 저 말고 또 한 친구가 어미노 씨인데. 네. 그 친구는 원래 신촌 토백이에요. 그래서 신촌이라는 어감. 좋고 신촌하면 우리가 처음 연대 뒷산에서 밤새도록 기타 치고 노래하고 그런 기억도 있고 그래서 네. 신촌에다가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하다 보니까 네. 10년쯤 지났잖아요. 네. 처음에 이광조 씨도 있고 한영희 씨 뭐 다 같이 노래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백화점처럼 와서 자기 노래하고 나오고 그랬는데 네. 이건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얘기를 했죠. 우리가 그러면 밖에서는 자기 노래를 하지만 여기 와서는 장르를 하나 통일하자. 네. 그래가지고 통일 장르가 블루스예요. 블루스. 여기는 블루스만 하자. 네. 그래서 블루스를 하는 모임이 됐으니까 신촌에서 블루스를 하는 친구들. 그래서 신촌 블루스. 신촌 블루스로 처음 시작할 때 가장 인상 깊었던 아티스트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저는 그 김현식 씨가 같이 왔는데 네. 저 같은 동네 살았어요. 같은 동네 사셨어요? 네. 김현식 씨하고? 네. 아. 금유철 씨도 같은 동네. 그러니까 그 동네가 같이 터가 노래한 좋은가 게 봐요. 아니 그때는 약수동에 살 때고 네. 김현식 씨는 하나 동부이천동이거든요. 네. 저도 동부이천동 살고 그 친구도 동부이천동 살고. 그러니까 같은 동네에 서서 끼리끼리 만나면서 이제 같이 음악도 같이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네네. 옛날엔 또 그렇게 많이 했죠. 그래서 어느 날 형 나도 붙여줘. 그래서 그럼 같이 하자. 그러고 같이 하는데 피아노 치는 친구가 온 거예요. 그게 유재하예요. 아 유재하 씨. 네. 야 레전드들 다 나옵니다. 내가 꺼벙해가지고. 꺼벙해서. 피아노 치는데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좋죠. 그게 그렇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야. 그 친구가 처음 와서 그 무슨 노래더라? 다라라디다리다라 그 노래인데 네. 그걸 피아노를 칠 때 네. 그 피아노 그 이 코드 잡는 손가락에 보이싱이 있잖아요. 네네. 감의 구성이 네. 남달라요. 다른 친구들하고서 저렇게 누를 수도 있구나 하고 굉장히 그 하여튼 감명 깊게 봤어요. 이 유재하 씨나 김현식 씨나 이분 다 굉장히 레전드인데 그러니까 이정선 씨는 해바라기도 토대를 놔주셨고 또 신촌 블루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네, 신촌 블루스 지금까지도 신촌 블루스는 활동하고 있잖아요. 어미노 씨가 계속 끌고 나가고 있죠. 그죠. 네. 와, 그러니까 대단한 겁니다. 우리 이정선 씨 레전드 맞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립니다. 아 이쯤에서 또 라이브로 아우 라이브 또 두 번째 외로운 사람들. 뭐 물 한 잔 하셔도 됩니다. 네. 물 한 잔 하시고 아, 이 외로운 사람들 또 라이브로 듣습니다. 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라이브 듣고 오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외로운 사람들 만나면 행복하여도 헤어지면 다시 혼자 남은 시간이 못 견디게 가슴 저리네 비라도 내리는 쓸쓸한 밤엔 난 몰래 울기도 하고 누구라도 행여 찾아오지 않을까 마음
설레어 보네. 거리를 거닐고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얘기들을 나누다가 집에 돌아와 혼자 있으면 밀려오는 외로운 파도. 우리는 서로가 외로운 사람들. 어쩌다 어렵게 만나면 헤어지기 싫어 혼자 있기 싫어서 우리 사랑을 안 해. 거리를 거닐고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얘기들을 나누다가 집에 돌아와 혼자 있으면 밀려오는 외로운 파도. 우리는 서로가 외로운 사람들. 어쩌다 어렵게 만나면 헤어지기 싫어 혼자 있기 싫어서 우린 사랑을 안 해. 헤어지기 싫어 혼자 있기 싫어서 우리 사랑을 안 해. 야, 외로운 사람들. 우리는 서로 헤어지면 정말 정말 외롭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된다. 이건 뭐 진리죠, 진리.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어요. 그런데 그냥 같이 산다고 그래서 또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랑을 나눠야 된다라는 거. 제가 이 복음 선교사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이것도 또 하나의 성과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이 만약에 우리 이정선 씨가 20대로 돌아간다면 어떤 노래를 하시겠어요? 그때도 똑같은 선택을 하실 것 같습니까? 지금 20대가 되면요? 네네네. 랩하고 있잖아요. 아, 맞아요. 저는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죠. 노래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노래가 편안해요. 그냥 말하듯이. 그리고 가사가 딱 들어와요. 쏙쏙 들어와요. 가사 하나하나가 놓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잡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가사가 너무 좋거든요. 아, 랩을 했을 거다. 아우, 그 말 저는. 왜냐면 그게 지금 네. 시대의 음악이니까. 맞아요. 예. 그리고 또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시니까. 예. 이야기꾼. 근데 너무 가사가 많아요, 랩은. 맞아요. 그럼 알아듣기 힘들어요. 그죠? 뭐 또 새롭게 독창적으로 하실 수도 있죠. 천천히 하는 랩. 예, 그럴 수도 있죠. 뭐 장기하 씨 같이 한다거나. 가사가 들어오는 랩.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요즘에 또 음악이 너무 복잡하다, 쉬워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요즘 네. 젊은이들 음악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이돌 노래라든가. 아이돌 노래는 네. 시각적인 것 같고 네. 청각적인 게 아니라 시각적인 것 같고, 예. 그리고 그 어떤 메커니즘 때문에 그럴 거예요. 네. 녹음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는 아 그리고 아날로그하고 디지털 네. 차이인데요. 아날로그 맞아요. 녹음과 네. 디지털 녹음의 차이. 네. 아날로그 녹음은 기타 두 대만 넣으면 사운드가 꽉 차요, 공간이. 근데 디지털은 그 음원의 소스, 기타 소리를 네.
위아래 우리가 듣는 가청 주파수 외에 다 잘라버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디지털로 녹음을 하면 깃털 100대를 쳐도 사운드가 안 차요. 아. 그러니까 지금 친구들은 디지털 사운드에 귀가 젖어서 이제 자랐으니까 네. 뭔가 자꾸 더 채우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부족한 걸 느끼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 이거 채우고 저거 채우다 보면 네. 나중엔 무슨 번복이 돼가지고서 네, 여백이 없어. 아, 다 무슨 노래가 똑같은 느낌으로. 아, 무슨 느낌인지 좀 알 것 같습니다. 네. 아날로그 녹음은 기타 하나만 가지고 노래를 네. 해도 네. 사실 사운드가 차거든요. 네. 그렇죠. 우리 임진무 씨가 또 이야기한 우리 이정선 씨는 그냥 내추럴. 있는 그대로의 음악. 그래서 더 편하고 마치 그냥 옆집에 친한 분하고 대화하는 느낌이 들어요. 노래 그냥 노래만 들어도. 아,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또 시간이 다 갔습니다. 아유, 너무 아쉽습니다. 나중에 또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이야기할 게 진짜 많을 것 같은데 너무 짧아요. 저는 우리 이정선 씨 만나면서 정말 그냥 진짜 그 에키스 정말 가지고 있는 것만 그것으로 모든 걸 다 채우시는 분이다. 그래서 정말 아날로그 시대를 상징해 줄 수 있는 정말 훌륭한 아티스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편안한 시간이었고 너무 고마웠습니다. 어떻게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평화방송 애청자분들에게. 그냥 건강하세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아, 네. 우리 주말아침 인생토크 가수 이정선 씨. 한국의 포크 블루스의 전설 영원한 섬소년 행복가요라. 자연과 삶을 노래하는 행복멘트 가수 이정선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예, 오늘도 함께해 주신 분들 고맙고요. 저는 여기서 헤어질게요. 끝곡으로는요. 해바라기 구름 들꽃 돌 연인 들으면서 인사 나눕니다. 오늘도 참 좋은 오늘 되세요. Shelter.